이번에 새로 나온 책, 디플레 전쟁이 예약 판매 중인데도 스팟이긴 합니다만, 뭐 인터넷 서점에 베스트셀러 랭킹에 오르고 하는 거 보면, 이 동영상 구독해주시는, 우리 유튜브 구독해주시는 분들이 많은 성원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디플레 전쟁에 대한 첫 번째 서비스 동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바로 그렇게 돈을 푸는데 무슨 디플레냐?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에게 들려드리는 이야기가 될것 같은데요. 일단 최근 세계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연일 돈을 찍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미 연준의 자산 추이인데요. 6조 달러를 넘어서서 지금 7조 달러를 향해서 마구마구 올라가고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정말 무차별적으로 전 세계의 중앙은행들이 통화 공급 확대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무척 노력하고 있다는 걸 한눈에 알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다고 해서 인플레이션이 나는가? 저는 그런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제 전체에 걸쳐서 디플레이션 압력이 더 부각되는 국면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최근 4월 21일이었죠. 미국 상품 선물 시장에서 국제 유가가 마이너스를 기록했어요. 여기 나와 있죠? 역사상 첫 번째 마이너스 가격까지 나와 있고요. 그래서 뭐 마이너스 30불이 나왔는데, 일단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던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역시 경제 전반에 걸쳐서 강력한 수요 부진, 다시 말해서 디플레이션 압력들을 발생시키는 여러 일들이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이 그림을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이게 뭐냐면 미국의 신차 판매량입니다. 와우, 이거 정말 경기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경제를 예측할 때 있어서 신차 판매량처럼 열심히 보는 지표는 잘 없다라고도 할수 있는데요. 물론 이 지표 말고 딴 것도 같이 봐야 됩니다. 왜이 신차 판매량이 중요하냐? 이 그림이 나와 있는 것처럼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불황인데, 이 불황이 올 때마다 신차 판매량이 급격히 감소하고요.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신차 판매량이 고점에서 비해서 거의 반토막 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급격한 하락이 나타나게 될 때는 경제에 당연히 휘발유 수요가 줄어들 것이고 차량 운행량도 줄어들 거예요. 근데 끝부분 보시면 예, 굉장히 안정적으로 보이던 미국 경제 신차 판매량이 3월에 붕괴했습니다. 결국 코로나 쇼크. 이 경제학자들이 제일 무력할 때가 이럴 때죠. 뭔가 위기의 전조가 오면 좋은데 그런 전조 없이 바로 충격이 온 사례가 지금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전 세계 경제에서 본다면 수요의 약25% 정도를 차지하는 나라에 수요가 이렇게 붕괴돼 버리는 상황이 왔는데, 여기다 더 나가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충격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맞은 나라는 중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미국과 중국 경제의 원유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유가가 오르기 정말 어려운 여건이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풀었다고 해서 유가가 바로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라고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여기에 이제 문제가 된게 바로 저장 공간 문제가 되겠는데요. 미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 WTI라고 불리는 것만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유가가 폭락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브렌트라든가 두바이 원유 같은 경우에는 가격의 하락폭이 WTI만 못해요. 왜 그러냐? 미국의 쉐일 오일에서 생산된 그 재고들은 파이프라인을 타고서 석유 저장고로 가게 되는데요. 그 저장고 이름이 오클라호마에 있는 쿠싱입니다. 쿠싱에 있는 재고량이 지금 최근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러분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폭발적인 증가세들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걸 한눈에 알수 있습니다. 이게 월간 데이터니까 주간 데이터는 뭐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걸 금방 알수 있는데, 저런 식으로 재고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기가 나타나게 될 때, 도대체 사람들이 원유를 싸게 사뒀더라도, 저가 매수를 했다 하더라도, 저 어마어마한 저장 때문에 또는 재고 때문에 저장 공간조차 부족해지고 있다라면 누가 지금 당장 이걸 사겠냐라는 거죠. 결국 이상의 이야기를 요약해보자면, 그렇게 돈을 푸는데 무슨 디플레야?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책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라는 게 그렇게 돈을 푼다고 바로 인플레가 나고 하면 정말 좋을 텐데, 그렇게 쉽게 인플레가 나고 그렇게 잘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경제에 존재하고 있는 이 수많은 여러 지표들을 다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 너무 단정적으로 보는 것만은 기피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제책 봐주시는 많은
그 시청자분들에게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